자, 반갑습니다. 지금 정각 10시에 지금 52분입니다. 26일 맞죠? 토요일 26일 9시 52분. 아까 명단은 아까 저녁 7시 40분 정도에 자 이분들이 추첨 대상자 명단이거든요. 이 세 개가 중복되는 거는 한 개라도 중복되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세 개 다 해당이 되시는 분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지금 성함이 지금 유튜브 아이디하고 카페 닉네임하고 다른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게 지금 두 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카페에 유튜브 아이디하고 카페 닉네임 좀 통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이름이 다르면 유튜브하고 카페하고 올렸거든요. 총 이렇게 하면 24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번까지 1번부터 장연어님부터 1번입니다. 그래서 번호로 차례대로 그냥 매겼습니다. 이건 아까 요거는 이제 영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7시 40분 정도에 미리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야 공정하겠죠. 그죠? 이걸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막 그지 대화가 뭐 하겠습니까만은 또 혹시나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뺑뺑이 추첨기에 1번부터 24번까지 들어있죠. 정각 10시에 한 번만 딱 돌리면 되겠죠. 한 분한테 요거 11종 세트 다 드립니다. 한꺼번에. 야 이거 괜찮죠. 그죠? 이것도 보시면 제니 글자가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제닉 한정판입니다. 11종 0.1부터 1mm까지 5분 남았네요. 정각 10시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9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정각 10.10 딱 되면 바로 누르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저하고 지금 두 세트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이거 야 이거 아마 패널 라인이 쫙쫙 꺼질 겁니다. 아마 1분이 이렇게 깁니까? 10시죠? 갑니다! 14번입니다. 14번. 아까 14번이. 누구였지? 14번! 이야, 이 웅구님이실 건데, 이거. WGB님. 저번에도 한 개 받으셨죠? 이야, 역시. 되는 사람은 되네요. 안 되는 사람. 이 얼마 전에 마지막 이벤트 했을 때 뭐 하나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이거 아이디를 바꾸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 그 웅구님이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때 14번 WGB님입니다. 맞죠? 확인됐죠? 자 지금 시간이 아까 14분 10시 11분이죠. 지금 11분이 흘렀죠. 제가 방금 14번 WGB님이 당첨됐었죠. 그래 WGB님이 백웅구님이거든요. 제 그 이벤트 할 때 몇 번 당첨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보고 제한테 카톡하고 연락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카톡을 먼저 드렸거든요. 당첨이 됐다고. 근데 지금 웅구님이 지금 몸이 조금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이거를 이제 웅구님이 이걸 받으면 좋은데 지금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자기는 이제 도색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자기한테는 받으면 좋은데 뭐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필요한 사람이 받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리고 지금 몸이 이렇게 건담을 이렇게 하실 눈 쪽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 하시거든요. 그 눈이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네요. 이 다른 데 같으면 모르는데 눈은 저도 눈이 나빠서 렌즈를 몇십 년 동안 낀 사람이거든요. 눈의 액수로 민감한데 눈이 참 중요하다 아닙니까 사람이 그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캠을 캔 거거든요. 녹화를 일단 다시 추첨을 하겠습니다. 14번 그대로 찍혀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럼 되겠죠. 자 갑니다. 야 1번입니다. 1번 1번 누구지? 1번 장연어님입니다. 그 멤버십 6개월 이상 가입자분 중에서 당첨이 되셨네요. 이게 보이죠? 1번 장연어님. 제한테 메일을 주셔야 됩니다. 장연어님은 제한테 메일을 한 통 먼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일 이상 연락이 없다 하면은 다시 재추첨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죠. 그죠? 3일 정도면 뭐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1월
화. 화요일이 내가 근무를 하나? 잠깐만요. 화요일. 아, 화요일. 화요일 저녁 10시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화요일 저녁 10시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화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웅구님은 이걸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2차 추첨에서 장연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1번. 축하합니다. 그럼 웅구님 몸 관리 잘, 그 수술 받으셨다는데 지금 몸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